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담헌서의 홍대용 18세기에 이렇게 가령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술에는 홍소주, 청주, 황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주라는 것은 닭주다. 술잔은 아주 작아서 겨우 몇 숟가락 들 정도이며 술을 데우는 납기 백절 그릇 역시 겨우 한 잔이 들어갈 정도였다. 이것은 둥글고 허리가 가는데 그 허리 있는 데서 막혀 그 위쪽에 술을 붓고 아래로 화기를 통하면 금방 데워진다. 잔에다 부어들고 소금 마시면 반드시 눈썹을 찡그리며 입술을 모으고 숨을 길게 내쉰다. 이야기를 하다가는 조금 뒤에 다시 마시는데 대개 7~8번을 마셔야 한 잔을 다 마시게 된다. 홍로주 같은 독한 술만 그럴 뿐 아니라 청주, 황주도 역시 그렇게 마신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이나 기구는 없습니다.